부산 브리핑입니다. 부산세관이 252억 원 상당의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관과 관을 연결하는 접속 부분인 플랜지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산이라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 분류 오류라며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표기 위반 업체는 형사 처벌을, 유통이력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동구가 북한 재개발 지역 일대에 빌딩풍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동구는 북한 재개발 지역 6개 고층 아파트에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해 빌딩풍 영향을 진단하고 이달 빌딩풍 안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구는 진단 결과에 따라 빌딩풍을 줄일 수 있는 방풍막을 설치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전기차 이용 비율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충전 인프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가 내놓은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5만 대로 전체 등록된 차량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5.1%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1.8%로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전기차의 빠른 충전을 위한 급속 충전기 보급률은 부산이 33.8대당 한 곳으로 하위권에 들었습니다. 급속 충전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울산과 비교해보면 3배가량 차이 났습니다.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코로나로 방역이 강화된 이후 감기 환자가 줄었는데 최근 여름철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면역이 약화한 탓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철 감기 환자 늘어난 이유 그리고 예방법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마스크를 쭉 써오고 뭐 방역을 하면서 일반적인 다른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잘 안 되면서 많이 차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이제 우리 몸이 한 번도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되다 보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활성화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거의 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이 되고 또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인데도 지금 감기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손 씻기랑 마스크 착용하는 게 최고 우선이고요. 그 외에는 적절하게 건강 거리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면역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어서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를 조금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금정구청 민원실에 의사소통을 돕는 그림과 글자판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민원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안 대체 의사소통 공간인 ACC를 민원실에 설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신분증 주세요 등 민원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을 알아보기 쉬운 그림과 글자로 구성해 외국인,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구는 앞으로 동행정주민복지센터와 보건소, 도서관에도 ACC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갈치 시장에서 물가 안정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7일 진행된 캠페인에는 중구청과 자갈치 시장, 부산 어패류 처리조합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불공정 상거래와 호객 행위 근절, 가격 표시제 준수, 착한 가격 업소 이용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안전성을 알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브리핑이었습니다.